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PC 부품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중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괴롭혀왔던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 그래픽카드 리뷰 영상 이후 3050급에서 가장 저렴한 녀석은 어떤지 좀 살펴봐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 최저가 제품들이 변동이 좀 있던데 지금 보시는 펠릿 RTX 3050 듀얼 모델이 37만원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가장 저렴했었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바뀌니까 제가 봤던 거랑 조금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영상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그래픽카드라고 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있고 또 펠릿 제품은 사실 제 채널에서는 다뤘던 적이 없었는데 제가 요청을 받고 급하게 이 리뷰를 잡았는데 저도 궁금해요. 과연 제품은 어떨지. 자, 별로일지 아니면 참고할 만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스펙을 살펴보면 베이스 클럭이 1552MHz, 부스터 클럭이 1777MHz, 그리고 14000MHz 클럭 스피드의 GDDR6 8GB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스펙을 보면 레퍼런스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OC 모델들이 보통 부스트 클럭이 1800MHz 대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은 노멀한 스펙 값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외형을 보면 2펜 모델입니다. 슈라우드는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90mm 펜 두 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측면을 보면 2슬롯 모델이고요. 8핀 전원 포트 하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백플레이트가 있고 방열판 히트싱크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A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만 두고 보면 RGB도 없고요. 또 투박한 뭔가 좀 밋밋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왠지 디자인만 두고 보면 이 고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들의 디자인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PC 내부 감성의 완성 요소 중 하나가 이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좀 아쉽네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3050 물론 제 생각이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저렴하게 사가지고 최대한 거기서 뽑을 수 있는 성능 쫙쫙 뽑으면서 쓰는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성능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가격대가 30만원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가장 많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고만고만한 제품군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제품들 간에 미묘한 이 급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어떤 급일까요? 이 테스트 사용 내 시스템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테스트 사용이 이번에도 좀 높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3050 리뷰도 최근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 리뷰와 혹시 또 비교를 하실 것 같아서 동일 사양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오버클럭 부분을 함께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제품은 OC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클럭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3050 리뷰 때는 오버 테스트를 꼭 해왔고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버클럭은 시스템 환경에 따라 그리고 제품의 칩 수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참고 용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버클럭 테스트 설정 값은 GPU 클럭 플러스 150, 메모리 클럭 플러스 2000입니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 오버클럭 설정값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테스트가 나름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이 결과에 기대를 품어봤는데 이 싱글 8핀 전원을 쓰고 있고 이 모델이 TDP 130W 모델이라는 부분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노멀 상태보다는 성능 향상이 있긴 한데 부스트가 터지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퍼포먼스 향상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OC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보다는
3050 레퍼런스에 가까운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품 가격 그리고 기본 스펙상의 특징이나 뭐 차이점을 또 확인하는 게 이 리뷰의 묘미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새삼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임 성능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성능은 3050급에 맞는, 네, 딱 맞는 무난한 성능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뭐 풀옵션 기준으로 DLSS 사용이라면 FHD에서는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QHD는 게임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 높은 프레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옵션 타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배그 같은 경우는 국민 옵션 기준으로 FHD에서는 평균 100프레임 후반대, QHD에서는 100프레임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발열과 소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3050은 제가 리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모델뿐만 아니라 3050 자체가 발열과 소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면요, 그거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성향 자체가 어지간히 제품 완성도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발열과 소음에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제품이 3050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제품도 보신 것처럼 발열, 소음 다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이 최근 그래픽카드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3050이 50만원대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30만원대로 내려왔죠. 제가 현 시점에서 PC 부품 관련해서 리뷰를 하는 건 뭐 설령 협찬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구입하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 PC를 업그레이드 할지 새로 조립을 할지 혹은 존버를 할지는 사실 이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제품에 대해서 분명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뭔가 고민하는 부분에서의 결정 요소 중 하나가 이 제품에 대한 정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로벨업 채널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